이력서를 작성하는 꿀팁 면접 TV 마네즈 아마존 특히 디자이너분들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적으면 오히려 잘렸다고 네 진짜 자기소개하는 팁은 좋은 팁이다 다른 종류의 비자들이 있어요 시험장 팍 나한테 관심도 없어? How to build careers and how to get a job abroad. So let's begin. Oh, 한국 가면 인터뷰 퀘스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서 나오는 질문들을 답을 다 완벽하게 적어가지고 수익번 계속 연습시켰어요. 완전 그걸... 툭하면 툭 나올 수 있게. 네, 그래서 트위스트가 돼서 문제가 나왔다 이러면은 여기 나왔던 내용, 여기 나왔던 내용 같이 짜집어가지고 다시 얘기할 수 있고 몇십 시간 정말 연습 많이 시켰거든요. 오, 그래서 좋은 결과 있었나요? 좋은 결과가 있었죠. 한 명은 라네즈 취직했고요. 한 명은 아마존 싱가포르에서 오, 아마존에. 저 같은 경우는 이런 팁을 드리고 싶어요. 회사마다 다 비전이 있고 미션이 있잖아요. 그래서 회사 사이트 들어가면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Who we are, about us 이런 거 탭을 좀 보시면 그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들이 있는데 그게 나와 정말 맞는지를 확인을 먼저 하는 게 좀 1차인 것 같고 또 면접을 할 때 어필을 하는 게 내가 이 회사에서 너무 일하고 싶어요. 얼마나 내가 여기서 일을 하고 싶은지 너무너무 좋은 회사예요. 이 회사가 나한테 이러한 역할을 해줄 거고 나한테 이런 걸 가르쳐 줄 거고 나한테 얼마나 좋은 경험일지를 서술을 하지 마세요. 회사는 당신을 이롭게 하려고 당신을 뽑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면 회사는 알거든요. 내가 구글이면은 구글 좋은 회사인 거 알아. 너가 얼마나 기뻐할지 알아. 근데 이 회사에 내가 취직함으로써 나한테 얼마나 좋을 거예요가 아니라 얼마나 당신한테 좋을 거예요를 설명하는 게 관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한테 가져다 줄 수 있는 가치가 뭔지 너네가 지금 이런 게 부족한 것 같은데 나는 이런 걸 채워줄 수 있어. 이런 걸 좀 어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이어가지고 아마존이면은 아마존, 구글이면 구글 신문 기사를 찾아요. 최신 뉴스에서 얘네들이 이런 거를 새로 한다더라 이런 뭐 프로젝트를 런칭을 했다 이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거죠. 만약에 한국 시장에 진출을 한다고 하면은 어떤 문제들이 있을지 이런 것들을 먼저 좀 고민을 해보고 아 너네가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나는 이런 건 이렇게 쓰면은 정말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미리 하면은 면접관한테 점수를 딸 수 있는 점. 그리고 여기 특히 이제 미국 사람들은 악수를 정말 잘 하는데 이렇게 꽉 네. 해야 되는데 네. 한국 사람들은 네. 그냥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하잖아요. 뭐야 나한테 관심도 없어? 이렇게 이거 있어요. 이거를 플라기 체인 안 돼요. 악수하려면은 진짜 이렇게 확 힘을 나이 네, 보여줘. 눈을 바라보고 눈을 바라보면서 하이 네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미소와 아이 컨택 악수 이것만으로도 정말 인상을 자주 유지하니까 꼭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자기소개하는 팁은 악수 꾹꾹 하면서 oh, My name is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Del 맞아! 아 맞아! 이렇게 얘기하면 Del Aran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too 딱 사진, 나이, 생년월일, 부모님, 몸무게, 키 안 됩니다. 적으면 오히려 큰일 나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블라인드 채용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심지어 이름도 안 보게 왜냐면 이름으로 알 수 있으니까 킴 이러면은 한국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공정하게 채용하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개인정보는 이메일, 전화번호, 뭐 어쩌면은 주소 요 정도만 한 페이지 안에 모든 것을 다 꾸겨 넣어야 돼요. 이력서를 한 페이지로? 한 페이지로 경력 많이 있고 이러신 분들은 정말 길게 적어주시는데 그거 볼 시간이 없어요. 후딱후딱 보기 때문에 위에부터 읽으니까 가장 중요한 가장 어필하고 싶은 부분부터 만약에 막 졸업한 학생이고 아직 경력이 화려하지가 않다 그러면 학력부터 내가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했어 만약에 경력이 좀 있는 분이라면은 경력부터 제일 최근 회사에선 이런 일들을 했고 그 다음 회사에선 이런 일들을 했고 학교는 이렇게 나왔고 그 순서로 한 장을 꽉 채워주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면은 시간 순서대로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거의 역순으로 적는 것 같아요. 최근부터. 최근부터. 그리고 active verb를 사용하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I managed, led, implemented 이런 식으로 그냥 was responsible 이런 것이 아니라 적응한 그런 동사를 사용해서 좋은 팁이다. 저의 찾아보면 다 있습니다. 레퍼런스라는 게 나에 대해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정보를 적는 거잖아요. 저 크레딧서를 체크를 해줄 수 있는, 백업을 해줄 수 있는. 만약에 제가 직장을 옮긴다 그러면은 지금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레퍼런스로 적어서 채용하기 전에 다른 회사가 전화를 하던지 이메일을 보내던지 백그라운드 체크를 할 거예요. 그 사람이 나왔으면은 왜 나왔는지. 문제를 일으킨 건 없나요?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만둘 때도 잘 그만둬야지. 평소에 일을 이렇게 잘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쵸. 그게 다 이제 히스토리가 됩니까? 네. 아무래도 비자니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해가지고 비율이 높지는 않은 편이에요. 네.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회사마다 좀 다르긴 해요. 제 캠브리 같은 경우는 20명 정도 일하고 있는데 7명이 외국인이거든요. 그 중에 한 분이시고. 인터뷰 과정에서 해줘도 될 만한 사람이다 컨빈스를 해야 돼요. 근데 이번에 뭐 이민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이민국에서 많이 안 내주려고 한다 그러면은 비자를 스폰서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안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스폰서를 잘 안 해주려고 하죠. 일단 회사가 스폰서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어플라이를 하면은 로터리로 뺑뺑이로 추첨해서 그게 될지 안 될지 그냥 운이거든요. 그 취직을 해서 회사에서 비자를 대주기로 해도 결국 이민국에서는 뺑뺑이로 그거를 추첨해서 추첨을 해서 해요? 네. 운이에요? 그냥 운이에요. 학사일 경우에 거의 20% 30%? 그러니까 회사들도 약간 비자 스폰서 해주는데 조금 꺼려하고 그런 것이 없잖아 있죠. 근데 좋은 소식은 그거는 H1B 취업 비자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거 외에도 다른 종류의 비자들이 있어요. 저는 H1B를 했다가 안 돼가지고 O1을 받아서 왔는데 O1은 내가 여기서 일할 만한 인재이다 이거를 이민국에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디자이너나 아티스트 그런 사람들이 주로 받는 게 O1이에요. 한 분야에서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 그래서 얼마나 뛰어나셨으면 나라에서 힘들었어요. 아 진짜 대단하시다. 그래서 O1도 한 옵션인 것 같고요. 특히 디자이너분들 아니면 논문 많이 쓰고 이런 분들. J1은 좀 제한이 있기는 한데 인턴십같이 18개월 최대? 있을 수 있도록 그런 다른 비자는 있으니까 경력을 여기서 쌓고 하는 거는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요. 없어요. 그럼 뭐죠? 네, 없다. 없어요? 아예 없어요?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야근을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회식 문화는 그냥 회사에서 친구가 된 사람들은 따로 만나서 놀던지 그럼 오늘 다 남아 오늘 회식이야 그런 거는 전혀 없어요. 뭐 술도 강요 전혀 못하고 그런 거는 좋은 것 같아요. 고! 실리콘밸리만 그런 건 아니에요? 업계마다 조금 다르긴 해요. 컨설팅 같이 클라이언트 회사 스케줄에 맞춰야 되는 회사들은 끌려다니는 편인데 테크 회사들은 자기들이 제품을 만들어내는 회사들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할 일을 거의 끝냈으면은 뭐를 하든 일찍 퇴근을 해도 되고 집에서 재택근무를 해도 되고 근데 무서운 거는 성과를 못 내면은 바로 짜증나요? 와 그거는 아닌데 책임을 져야 되죠. 네, 책임을 져야 되죠. 저희가 어제 픽사를 놀러 갔는데 와 진짜 천국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 휴양지인 줄 막 진짜 야자수 쫙 있는데 수영장 팍 농구장 팍 축구장 팍 막 당구 치고 무슨 그네 타고 근데 그
오피스를 안 가봤잖아요. 구글은 더 심하다고 하고요. 웬만한 회사 조금 많이 커지고 나면은 방구대, 뭐 게임기 이런 거는 이렇게 놀 수 있게 좀 만들어두더라고요, 공간을. 일단 제가 지금까지 본 캠블리, 픽사, 우버 이 회사에서는 양복 입은 사람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는 테크 회사여가지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셔츠 입고 오거나 한국에서 가져온 예쁜 드레스들 입고 오면은 데이트 가냐고. 네, 어디 가세요? 네, 어디 가세요? 무슨 데이트 일 있으세요? 이렇게. 뭐 인터뷰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지금도 청바지 입고 계시고 CEO 분도 티셔츠 입고 있고 다 회사 후디가 있어서 다 후디 입고 그래요. 후드 입고 좀 잘 입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금융 쪽에는 되게 수트 같은 거 입는다면서요? 금융 쪽에는 아마 한국보다 더 따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정장스러운 이런 옷도 안 되고 아무리 더워도 반팔 양복? 다 긴팔 양복에 양복 자켓 다 입고 넥타이 다 하고 금융 쪽에서 이제 최종 합격된 분이 정장스러운 바지 입고 갔다가 잘렸다고. 네, 그런 무서운 얘기를 들었어요. 인턴십 프로그램 관련된 영상을 올렸었는데 이력서 쓰는 거 디테일한 내용들을 차근차근 올릴 예정이니까 네, 와주세요. 꿀팁이네요. 그러면 저희 다음 시간에 만나고요. 우리 구독 안 하셨으면 구독도 잊지 마세요. 우리 그거 안 해요? 뭐요? 아잉? 아, 아잉 한번 해볼까요? 회화는 역시